원래는 아쿠아리움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피곤해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매번 애틀랜타 올 때마다 가야지 가야지 하고는 안 가고 둘루스만 가는 게 일상입니다. 왕비는 짜장면을 너무 좋아해서 애틀랜타 올 때마다 중국집은 꼭 옵니다. 둘루스에 중국집이 여러 개라 올 때마다 새로운 곳으로 찾아보는데 오늘은 이름이 아예 중국집인 곳에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명해요. 자기가 먼저 왜? 아, 둘 다 좋아. 보울이 필요하세요? 보울? 네. 짜장면과 탕수육 모두 기본에 충실한 맛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찹쌀 탕수육 말고 이런 고전 탕수육을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먹을게? 밥만 구워. 찜 먹게. 네, 감사합니다. 홍합도 하나 가져와. 녹스빌에는 카페가 워낙 적기도 하고 한국식 카페와 빵이 그리워서 언제나 애틀랜타 오면 한국 카페는 꼭 들릅니다. 보이게 이렇게 신식이요. 장은 내일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볼 거지만 H마트 구경이나 해보자 하고 왔습니다. 막상 오니까 또 사고 싶은 거 천지입니다. 신선식품 제외한 것들로 담아봅니다. 사자. 무너진다. 문어 내일 사가자 그러면. 여기 홍어도 팔아. 와, 갑오징어까지. 맛있는 거 다 팔아. 연어알이 이쿠라야? 그런가 봐. 이쿠라 됐으면 너 얼마 있는 거 아니야? 몰라. 2024년 12월. 충분하지. 이건 뭐 할 때 넣어? 막 요리할 때 많이 넣더라고. 한복타운도 있어. 사람. 정관장. 신라보석, 무복리 순댓국이 있네. 이번에 애틀랜타로 이사간 일본 친구가 알려준 남대문 파머스 마켓도 구경 와봤습니다. 신기한데? 진정한 돼지고기. 이거 열무 아니야? 열무네. 물갈이랑 물겁하네. 아, 시금치인가? 어, 시금치다. 와, 열무한다, 열무야, 이거. 내일 사갈까? 우리 도전해볼까? 자기 열무랑 얼갈이랑 사가서 담아볼까, 한번 같이? 괜찮지? 내일 사러 올까? 여기는 이름은 남대문인데 손님들 대부분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팔고 있는 음식 재료들이 글로벌했습니다. 여긴 구경할 거리가 정말 많았는데 H마트나 메가마트가 좀 더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호스 먹는 거 미국에서 좀 반대 운동하고 있고. 왜? 그가 무슨 지성이 있는 뭐 그런. 아, 나의 문어 선생님 봤나? 잘 잘했다고. 근데 우리 이래놓고 또 내일 메가마트 가면 와 그냥 이거 먹고 싶어. 먹게. 이건 여기가 비싸. 마트마다 어떤 제품은 더 싸고 어떤 건 또 더 비싸서 최적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던 그게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근데 작으면 이게 위험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냄비가 큰 걸 못 올려서? 이거는 두고두고 쓸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좋아, 일하기에도 우리. 언제나 그렇듯 애틀랜타 관광은 전혀 안 하고 둘루스의 마트들만 구경하다가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미국 마트에는 항정 부위가 없어서 먹기 힘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답이 없어. 다 찾아봤어 우리. 메리어트는 정말... 호텔이 그렇게 늦게까지 라운지 여는 데가 없어. 진짜 소름 돋는 게 진짜 후터스밖에 없다. 응. 정말 가고 싶지 않아. 심지어 않네. 후터스 위치도 진짜 좋아. 트윈픽스 같기만 해도 괜찮거든. 난 시끄러워. 그러니까 난 너무 이상했어. 밝고 그랬죠. 막 재밌는 분위기라. 막 근데 너무 분위기가 분명했어. 거기 완전 그냥 잿빛. 또 뭘 찾아. 오늘 글렀어. 한심 복차. 아, 보기만 짜증, 해도 배불러. 저희가 애틀랜타에 오는 주 목적인 메가마트에 왔습니다. 있는데 오징어도. 오징어도 저기 박스는 있어. 이제 설치하실 거야. 나올 때 사자. 이 자리 될 것 같아. 조리통 맛있겠어. 조리통 하나 사 자게. 안 비싸. 크잖아. 참기야 나온다. 5월 10일 저기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알았죠. 여기 무가 예쁘고 싸다. 이게 사과래. 배처럼 생겼는데 골든 사과. 점도 나 있어. 신기하다. 형이 나 콩 먹을래? 먹자. 차에서 먹을까? 빨간 자두도 처음 봐. 빨간 검정 자두? 대박. 얼갈이도 사야 돼. 지난해 동동동. 더 조금 늘면 넣어야 될 수도 있어. 이거 손질이 됐네요. 잘한 것 같다. 행복한 빠바 이거 두 개.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맛이라 그런지 다른 빵집보다 이런 한국 프랜차이즈 빵맛이 제 입에 제일 잘 맞습니다. 가장 기본인 과일 생크림 케이크가 그 중에서도 제일 좋습니다. 이제 3시간 반 정도를 달리면 집에 도착합니다. 끝말잇기와 자업놀이 하면서 가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착했습니다. 역시 고전이 최고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열무김치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제 성격상 미루는 게 정상인데 왕비 덕분에 바로 김치부터 절입니다. 그래서 쏙 들어가게 담으면 되지. 부서지지 않게. 다 씻은 거 소금 켜켜 하면서 담자. 오, 좋은 생각. 저는 여행 다녀온 날은 다 밀어두고 짐도 안 푸는데 왕비는 항상 바로 움직이는 게 신기합니다. 저도 덩달아 조금씩 빠릿빠릿해지고 있다는 게 결혼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절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빨리 담그고 쉬고 싶어서 급속 김치 절이기를 위해 물도 좀 뿌렸습니다.
좀 덜 저려진 감이 있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냥 버무려 버렸습니다. 양념을 섞어서 넣어야지.